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주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칭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칭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예수 구원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른 칭호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라 했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흠없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져서 우리를 건지는 구속의 주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다른 칭호로 인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주가 되시다는 그런 뜻이지요. 또한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선한 목자 양의 문 참 포도나무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사람들이 지어진 칭호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적용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켜 4절에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모퉁이의 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반석이라 했습니다. 돌이라는 것은 견고하고 오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돌에다 견주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함과 영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따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교회를 뜻합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기초 속으로 삼은 것은 바로 나의 택한 것이라 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가장 보배로우신 기초 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서 예배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림도 없고 변함도 없는 반석 같지만은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나 교회가 건물이라면 그 기초는 바로 산돌이 되신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수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을 말하지요. 그와 같이 산돌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야 숨쉬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드리게 되시면은 생명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살아 숨쉬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돌이신 예수님 이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건축자들에게 버려졌던 보배로운 산돌이 되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서도 버림받는 모습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하던 악한 농부들이 있었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차례대로
때리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죽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악한 왕부들이 이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이를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의해가지고 포도원 주인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심부름 끈으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죽였고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름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보배롭고 요긴한 기초석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견고한 기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게 되면 꾸름을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설 때 부끄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배가 되시는 것입니다.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보배 같은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해도 예수님을 갖고 주님 앞에 서면은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몸을 가리켜서 질그릇 같아 있습니다. 이 깨어지기 쉬운 몸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렇던 힘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으로 어렵게 하고 위협을 하고 한다 해도 그런데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도 깜짝하지 말고 내 안에 보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육신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게 되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 가운데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어 세우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산돌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배드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지요. 우리는 인생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 길을 갈 때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나그네는 서름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삶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장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다시 또 이사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착하지도 못합니다. 또 사생활도 보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순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많은 것입니다. 불편함도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 인생에게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나그네들은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힘든다 해도 메마른 땅을 산다 해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나그네들은 항상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을 예배함으로 메마른 세상을 살아도 피곤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굳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서 그 강력한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피난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과 은혜와 평강의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전염병이 와가지고 집안에 들어간 마스크 쓰고 조심하면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참아보자고 그렇게 하더니 좋은 날이 지금 무슨 좋은 날이 옵니까? 경제 후폭풍이 와서 죽을 적응이 되고 많은 사업장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도가 올까 어려움이 올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올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풀어놓고 걸리는 사람 걸리고 또 그래서 자연 면역력을 얻고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도 없고 잘 정리가 되었을 텐데 백신은 무슨 전혀 예방도 못하는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 맞은 사람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후유증이 나고 있지요. 그러려면 그냥 자연으로 방치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은 병 걸린 사람 빨리빨리 치료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히 그냥 큰 제약회사 말만 듣고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제약회사만 배만 잔뜩 불리게 만들고 돈 벌게 만들고 되는 건 별로 없고 결국은 다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 면역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 그거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지.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도 안 지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타격도 오고 누가 책임집니까? 고스란히 그냥 우리 개인들이 다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에 서 있는 많은 지도자들 중에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절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어린 몸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전염병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내시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살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가 되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세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주자가 되면은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온 세계를 도타도로 몰아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생을 가진 산돌같은 성도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버림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합니다.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집이 세워지게 됩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 데도 많은 산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집을 짓는 산돌들입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신령한 집에 모퉁이 돌이 되도록 하셨고 그 기초 위에 우리들이 작은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거룩한 집으로 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통의 머릿돌입니다. 그게 기준석이 됩니다. 모든 돌의 머릿돌을 삼아서 이제 올려지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삶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장 필요한 방향도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는 각도도 산돌이신 예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위치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는 성품도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모든 삶의 표준으로 삼고 예수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집이 튼튼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성도의 삶의 표준이 되고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은 것 같이 너희들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런 뜻이지요. 삶의 표준을 산돌이신 예수님께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령한 집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들에 있어서 인생이나 가정이나 믿음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지어질 때에 이상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게 되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른 믿음의 집이 이루어지게 되고 바른 인생의 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바른 인생의 집이 지어지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돌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돌에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기초석 대신 예수님 위에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돌에 붙어서 연합된 자들은 돌의 움직임을 따라서 함께하게 됩니다. 요한 15장 3절 4절에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달아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제대로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깨닫게 되고 또 깊은 회개를 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말씀으로 비추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직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바벨론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무엇으로 연결 다리를 놓습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우리를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처녀 총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을 가르쳐서 중매쟁이라고 하지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을 가르쳐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일이고 둘째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셋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성전 관리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맡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선지자들이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중심되는 일이 바로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의식적인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드리는 신령한 제사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적인 제사 제도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형식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의식적인 제사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이시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했습니다. 중심을 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열심히 그냥 예배만 열심히 하고 제사만 열심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버린 그런 제사라는 것이지요. 중심이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물만 잔뜩 가져와서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냥 질려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는 어떤 제사이냐 먼저 마음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사모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기는 얻어낼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억지로 그냥 앉아있는 이런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꾸역꾸역 예배를 들을 바에야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으로 드리라 이 말이지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잔뜩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나무 덩어리처럼 앉아가지고 아무 감정도 없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몸의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희생을 시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는 살아있는 희생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제사인 것입니다. 짐승이 피 흘리고 생명을 끊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뭔가를 희생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뭔가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것,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열심을 드리고 내 수고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내게 조그마한 희생이라도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 드릴 때 그걸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산채로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로마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시죠.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99마리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만든다면 구원받은 그 성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불신자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자신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를 건전했습니다. 그와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우리 모든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